마이크를 안 켰네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경마 채널 조철 스타일의 조철입니다. 자, 2022년 11월 20일 1호 경마 조철의 징검다리 실전 배팅 예상에 들어갑니다. 자, 이제 금요 경마, 토요 경마가 끝났고요. 이제 일요일 경마입니다. 자, 오늘 토요 경마 여러분들 어떠셨습니까? 함께 하셨던 우리 팬 여러분들. 최근 좀 며칠 성적이 좀 꿀꿀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좀 죄송한 마음이었는데, 자, 오늘 드디어 잭팟이 하나 터졌습니다. 제주 삼경주에서, 두 놈이 다 백판이었죠. 6번 마 가온길, 9번 마 명품 여왕이었습니다. 자, 이게 인기 1위가 5번 마 탐라인기고, 인기 2위가 왕의 문이었죠. 왕대문인가요? 왕의 문인가요? 예. 왕다운, 왕다운. 5번, 7번이 대길이 빵 뚫렸습니다. 3.7배인가 그랬어요. 예. 제가 고배당 한번 노리자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인기 백판짜리 두 놈, 9번 명품 여왕을 대가리로, 6번 마 가온길, 조희연 기수였죠. 정명일 기수와 조희연 기수. 복승식 56.6배, 쌍승식은 260배가 나왔습니다. 뭐 덜덜한 받치기가 아니고 주력 한 방으로 시원하게 갖다 꽂았습니다. 아, 요만큼 쌍승식이 좀 반맛인 차로 뒤집어져 가지고 쌍승식이 좀 아쉬운데, 뭐 복승식만 해도 56.6배 주력 한방 멋지게 갖다 꽂으면서 우리 팬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이 또 문자를 주셨어요. 요즘에 좀 갈증들이 많이 나셨을 건데, 제가 지난주에 일요일 날은 또 사상 초유의 최악의 성적을 기록을 했어가지고, 제가 여러분들께 노래까지 부르면서 석죽지 않으려고 노래 부릅니다 한다고 해놓고는 한방 걸어냈습니다.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지난주도 그렇고 지금 계속 배당이 터지고 있습니다. 이거 뭐 배당도 막 어쩌다 한두 개가 아니고 계속 배당이 터지고 있어요. 그래도 다행히 오늘은 그 터지는 배당 중에서 한 4개 정도를 잡았는데, 먼저 56.6배 한 방짜리로 갖다 때려 먹었고요. 바로 다음 제주 오경주에 인기 대가리가 3번마 웅진대성이었죠. 완전히 꺾어냈습니다. 인기 대가리짜리. 받치기도 없이 빼고 완전히 꺾어버리고, 인기 5위짜리 8번마 초능력을 쌍복 대가리 놓고, 7번마 용천호우죠. 여러분들도 용천호우는 기억이 나실 건데, 조철하고 사대가 잘 맞는 놈이라 그랬죠. 8번, 7번. 30.6배. 복승식도 11.7배. 배당으로 또 하나 건졌고요. 또 하나 제주 6경주입니다. 오늘 제주 경마를 배당으로 거의 싹쓸이를 했는데, 5번마 백호 위너는 대가리인데요. 뭐 6번, 7번, 1번 이런 놈들이 대길이 준대길이 막 뚫려 있었죠. 짭짤한 중배당 2번마 개과천선이었습니다. 개과천선 13.0배짜리. 거기에 6번마 1급 비상의 3복승 10.8배까지요. 돌돌 말았고, 과천 8경주에서 또 중고배당이 하나 걸려 나왔습니다. 인기 대가리, 대끼리가 팔렸던 문세영 기수의 3번마 행복한 문막. 완전히 꺾어냈죠.
9번 마하숙다는 대가리다. 어제 제가 말씀을 드렸고, 자, 9번 마하숙다를 대가리로 또한 마리 아나짜리 아라챔프였죠. 아라챔프 문성혁이 9번 10번 쌍승식은 48배, 복승식은 15.9배. 거기에 또한 마리 아나짜리 5번 마 원평광야를 붙이면서 3복승이 또 65.6배 짭짤하게 나왔습니다. 자, 그 외에 코차코차 비적 중이 사람 오늘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아까웠던 게요, 이 육경주 메인 승부였습니다. 진짜 이건 코차도 아니고 코털차죠, 코털차. 야, 그참 문세영이 2번 마 원더풀 키티에 아나짜리 1번 마 폭스 파워에 2번 1번이죠. 완장으로 갖다 조져가지고 그냥 끝났다 그랬죠, 우리 팬 여러분들. 12배 13배였던 게 메인 한방 보냈더니 8점 몇 배까지 떨어졌는데요. 그냥 끝났다 했는데, 야, 그 4번 김동수 이 삽자루 같은 놈은 참 도움이 안 돼요. 4번 울트라킹 그 백판짜리 똥말 가지고 선행 가갖고 버팁니다, 코차로. 야, 참 대가리 쥐나는데요. 거기에 마지막 경주도 이것도 완전 백판이에요. 제가 5번 티즈 석세스를 대가리로 왕대가리 팔렸죠. 진짜 점 하나 안 찍힌 1번 대세만세. 5번 1번, 5번 1번 주력으로 한방 20배짜리 때려놨더니 2번 1번이 들어옵니다. 5놓고 5-1 주력에 5놓고 2-7 받쳤더니 1-2-7이 들어옵니다. 꼬랑지 3마리에서 연병하고 합동 연주를 하면서 들어오는데요. 아무튼 오늘 음성 들으신 분들, 뭐 문자 받으신 분들, 적중비적중을 떠나가지고 조철의 마번이 얼마나 여러분들께 제가 성의 있게 준비해갖고 보내는 마번인지 다들 또 한번 느끼셨을 겁니다. 하나하나 호락호락한 마번이 없죠. 조철이 노리는 똥말은 뭔가 이유가 있어도 있고, 물론 받아칠 때도 있지만은 이유 없는 똥말은 없죠. 조철이 보내는 똥말들이 사고 치는 거 무지하게 많죠. 여러분들이 삼복승도 잘 엮어 가시고, 아무튼 제가 오늘 토요 경마가 끝나고는 좀 기분이 좀 풀렸습니다. 저도 약도 좀 오르고 자존심도 상하고 그냥 꾹꾹 참고 있으려니까 아따 진짜 자존심도 상하고 그랬는데, 오늘 토요 경마에서 조금 자존심이 좀 풀렸어요. 제가 이제 탄력 받고 일요 경마 또 한번 달려 보겠습니다. 자, 오늘 일요 경마 승부처 과천 237911, 237911, 부산은 3경주, 5경주, 6경주고요. 자, 메인 승부가 과천 3경주, 7경주, 마지막 11경주. 부산은 3경주와 6경주. 자, 이렇게 메인으로 들어간다 말씀을 드리면서, 자, 11월 20일 일요 경마 예상 들어가기에 앞서서 다시 한번 부탁 말씀 드리는 거예요. 자, 현금으로 문자 신청하시는 분들은, 자, 요 징검다리 예상 방송 끝나면 저녁 때밤 늦은 시간도 괜찮으니까요, 아침 시간에 입금하시면 상당히 바쁩니다, 밀려서. 그러니까 뭐 밤도 괜찮고 새벽도 괜찮고 하루 전, 이틀 전, 3일 전에도 괜찮으니까. 자, 오늘은 어차피 내일 일요일 경마 초반전 2경주부터 승부가 들어가니까요, 저녁 때 또는 새벽에 입금해 놓으시고 주무시면 한결 편하시지 않을까. 입금 후에는 꼭 입금자 성함,
조철의 핸드폰에 남겨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자, 유튜브 조철 스타일입니다.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 영상 하단에 있는 엄지척 좋아요 버튼까지 꼭 부탁을 드리면서 자, 오늘 첫 번째 승부처 과천 이경주 첫 번째 승부처부터 들어갑니다. 국산 육군 1000m 별정 A형 2세 오픈입니다. 자, 요번 경주는 2전 미만, 2전을 채 안 뛴 2전 미만을 뛴 마필들의 루키 게임입니다. 루키 1. 2세 마필들 중에서 2전 이하짜리, 대가리 상금이 요거 3,300만원이죠. 자, 이번 경주에 대가리 팔리는 마필이 10번 마 인디안의 별입니다. 오늘 문세영 기수 제가 1경주부터 꺾어내고 마지막 경주도 꺾어내고 오늘 문세영 기수 아주 인기 대가리 팔리고 인기 대끼리 팔리고 부러진 거 상당히 많죠. 요번 첫 번째 승부처의 10번 마 인디안의 별이 또 한번 대가리가 팔리는데 이거 또 불안하게 생겼습니다. 직전 경주에 인디안의 별이 뭐 끈끈하게 입상에 성공을 했는데 직전 경주 4번 게이트에서 최적전개였죠. 2번매 딱 붙어가지고 자 이번 경주는 외곽으로 10번 게이트로 밀렸습니다. 이게 출발이 그렇게 빠른 마필이 아니에요. 대하시로 밀고 나가면서 갖다 붙이는 마필인데 자 이 10번마 인디안의 별 외곽 게이트로 밀렸는데 씩씩하게 인기 대가리로 딱 팔립니다. 역시나 문세영이죠. 결론은 못 믿겠다. 외곽에서 모래를 맞고 밀린다든지 아니면 빨리 못 따라붙으면 제풀에 지쳐갖고 뒤로 밀려버릴 수가 있습니다. 자, 10번마 인디안의 별을 때려잡으러 갈 이거 달러박스 이거 쌍승시까지 노려야 됩니다. 쌍승시까지 자 쌍승시까지 노리면서 자 10번마 인디안의 별은 물론이고 인디안의 별이 부러졌을 때 나오는 아나짜리 배당까지 또 조철의 쌍복 삼복 아나짜리 삼복승 배당까지 노려보는 자 오늘 첫 번째 달러박스 승부처죠. 10번마 문세영 기수만 부러지면 자 우리는 첫 번째 달러박스 승부부터 한구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오늘 바로 연타로 이어지는 두 번째 승부처 3경주입니다. 국산 육군 1200 별정 A형이고요. 자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죠. 육군 1200이고요. 요거 딱 걸렸다. 요거 무조건 걸렸어요. 무조건. 진짜 자신있게 말씀을 드리는데 자 이게 왜 걸렸냐 1200 별정 A 자 아까는 두 번 이내 마필들의 루키 게임이었죠. 요번 경주는 안말 경주입니다. 안말 경주. 안말 경주인데 자 10조 마방의 6번 마 빅 스마트라는 마필이 대가리가 팔려요. 자, 이 픽스마트 물론 직전 경주 암수 혼합 경주이기 때문에 요번 경주보다는 조금 센 편성이지만 뭐 덩어리도 좋아요. 아직은 날렵한 그런 모습이지만 직전 경주 체중이 좀 많이 빠졌어요. 한 10kg 정도 빠졌었는데 한 400, 한 70kg, 80kg 포인마죠. 마필 가격도 고가의 마필이고 하지만 실전에서 보여준 걸음은
항상 한타 부족입니다. 그런데 6번마 빅스마트가 상대 마필들이 뭐 별 볼 일이 없는 것 같다. 또 기록이 뭐 1분 15초 때면은 쓸만한 거 아니냐. 아, 여기 나온 마필들 중에서 1분 15초 때 뛰는 놈들 몇 마리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PDF상 가장 그래도 낫다고 6번마 빅스마트가 이렇게 대가리가 팔리고 있어요. 요것도 찬스입니다. 6번마 빅스마트가 대가리가 팔리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한타 부족하다. 얘가 훈련 때는 좋아요. 아, 훈련 때는 좋은데 실전에서 뭐 풀빵은 아니지만 훈련 때 걸음 거리를 다 뽑아내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자 6번마 빅스마트 대가리 놓고 때리기에는 깝깝한 그런 경주다. 자 그래서 승부입니다. 그래서 승부인데 아,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요 이 12번마 PNS일까지 뭐 매직 모카신 어나더 레벨 시티 참 톱 포지션 PNS 자 요 중에 한 마리가 저는 쌍승식까지 거의 확신하는 한 놈이 있습니다. 요번에 이놈이 쌍승식까지 분명히 올 거다. 우리 쌍승식 복승식 50%씩 요번에는 공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전 경주에 늦발 아쉬움으로 늦게 날라들었던 놈이 있는데 요번에 저는 쌍승식까지 자신하는 달러박스가 한 놈이 있는데 그 놈이 배당판이 지금 이런 식으로 팔리고 있어요. 인기 대가리는 이 빅스마트가 가고 있고 이거 완전히 찬스 걸렸습니다. 완전히 찬스 걸렸어요. 쌍승식까지. 자, 쌍승식까지 제가 강조를 드리면 뭐가 있습니까? 삼쌍승이라는 게 있죠. 삼쌍승. 요거는 삼쌍승이 걸리면 제대로 또 갖다 꽂는 거죠. 구멍수가 줄어드니까 쌍승식 대가리 한 마리 놓고 때리면 구멍수가 얼마나 줄어듭니까? 그죠? 삼쌍승 배팅 하시는 분들은 삼쌍 대가리 하나만 잡아줘도 땡큐죠. 60구멍, 120구멍 나갈 게 24구멍, 40구멍으로 줄어들 수가 있잖아요. 그죠? 자, 요번 3경주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인데요. 예측권 20장. 6번마 빅스마트. 분명히 요거 와봐야 후착이다. 저는 그렇게 자신을 합니다. 그래서 3경주 6번마 빅스마트를 뒤로 돌리고 들어가는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입니다. 두 번째 메인 자 혼합 4군 1400 핸디캡 이번 경주도 안말 경주예요. 자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 이것도 또 걸렸죠. 이것도 또 걸렸어요. 자 혼합 4군 경주인데요. 요새 혼합 외산마필들이 수급이 그렇게 마음대로 되지를 않아가지고 제가 요 위에다가 지금 상태 뒤집어진 한 놈이 있는데 덜 팔린다 때릴 찬스다 하고 레이스 포인트에다 올려놨죠. 자, 이 2번마 PNS 럭키입니다. PNS 럭키. 즉 전전 경주에 1600에 나와가지고 선입전개 잘하면서 임다빈이가 대가리 쳤어요.
그래갖고 혼합군에서 뛰다가 자기군에 돌아오니까 당연히 인기 대가리가 팔리죠. 경주전개 비슷했습니다. 그런데 자빠졌죠. 그것도 경주거리 줄였는데도 자빠졌습니다. 자, 이번에 역시 김하연이가 다시 한번 타는데요. 2번 마 PNS 럭키가 대가리가 간다. 자, 뭐 가든지 말든지. 뭐 대가리가 팔려도 현장에서는 좀 긴가민가 하는 그런 배당으로 팔릴 겁니다. 자, 7경주죠. 자,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입니다. 두 번째 메인 승부인데요. 자, 이 2번 마 PNS 럭키가 일단은 근소하게나마 뭐 인기 1위로 갑니다. 이준철 조교사는 아직까지는 때가 좀덜 묻었죠? 뭐, 야리 쪼고, 빼고 자시고, 이런 거 없습니다. 가서 깨지는 한이 있더라도 일단은 갖다 조지는 겁니다. 거기다 뭐, 신인기수 김하연이 태워놓고, 빼라 마라, 이런 거 아니죠? 그래서, 일단, 이번 마 PNS 럭키는 무조건 내측 선행 강공이다. 그러면, 불리해지는 놈들이, 어떤 놈들입니까? 일단 이 3번마 MJ 포인트 대끼리까지 갈까요? 얘는 1400으로 늘어난 경주거리가 별로 좋아 보이진 않죠. 자, 5번마 다푸네. 조철이 개인적으로 이 다푸네 마주 부부들 두 분이 아주 열심히 뭐 유튜브도 찍고 하시던데 제가 뭐 좋아요도 눌러드리고 했는데 그런 인정하고 또 마필의 능력하고는 또 별개죠. 자, 5번마 다푸네도 팔리고 라운드 골드 이 8번 안양호랑이도 백판인데 이거 무시하면 안 됩니다. 자, 9번마 서브에이스 있죠. 10번마 리마커블 있죠. 자, 요번 경주는요. 드글드글 합니다. 안쪽에 1번 말 라스트 펀치도 있고. 자, 이 인기마들 중에, 자, 일단 2번 마 PNS 럭키 대가리 아니라 그랬죠. 자, 3번 마 MJ 포인트. MJ 포인트. 경주거리 길어서 별로 좋을 거 없다 그랬죠. 2번 마 PNS 럭키 대가리 놓고 싶은 마음이 없다. 자, 이 정도까지 말씀을 드리면 나머지는 이제 여러분들이 찾으셔야죠. 조철이 여기까지 풀어드렸으면 자, 풀기 귀찮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조철에 문자 신청하시면 되는 겁니다. 조철도 먹고 살아야죠. 그죠? 아, 농담이고요. 아, 일단 승부를 보려면 여러분들도 좀 공부를 해야 조철이가 여기서 왈왈왈왈 대고 떠들면, 아, 이거 내일 조철이하고 한배 타고 한번 때려야 되겠단 말이지. 조철이가 A라 그런다고 A를 그대로 믿고 때리는 거 하고, A라 그러는데 내가 내 눈으로 한번 경주 동영상이라도 한번 보고, 때리는 거 하고 다르잖아요. 배팅 강도가. 그죠? 경마하는 날 이거 예상지 하나 덜렁덜렁덜렁 들고 무슨 말이 어떻게 뛰는지도 모르고 경마하는 날 앞에 가서 덜렁덜렁 뛰고 지금 몇 경주하나 보고 조철이 문자 모았나 보고 1번 2번이래 1번 2번에 5장 좋아 들어오면 좋죠 그런 승부는 짜릿짜릿한 쾌감도 없잖아요. 그죠? 적어도, 레저로 그냥 하시는 분들은 몰라도요. 어느 정도 빠따로 승부를 보신다고 들어오시는 분들은 조철의 이 방송을 보면 적어도 경주 동영상 한 번쯤은 보셔야죠. 그죠? 조철이 노리는 놈이 어떤 놈인가? 이놈, 이놈, 이놈은 불안하고, 이놈, 이놈, 이놈은 나머지 중에서 노린다는데, 그러면 요놈, 요놈, 요놈은 어떻게 뛰었는지라도 한 번은 보셔야
그러면 내가 볼 때는 3번, 7번이 괜찮아. 그 제가 현장에서 3번이나 7번을 놓고 때리면, 아, 나하고 마음이 맞아. 같이 동패야. 5만 원갈거 10만 원갈 수도 있고. 그죠? 나는 3번으로 봤는데 조철인 7번이래. 그러면 10만 원갈거 5만 원으로 내릴지도 알고. 그래야 후회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죠? 제가 또 잔소리가 길어졌는데, 자, 아무튼 실경주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입니다. 행운의 럭키 세븐인데요. 진짜 행운이 올것 같아요. 이게 대가리가 팔려야 되는데, 엄한 2번마 PNS 럭키가 대가리가 팔리기 때문에, 자, 이번 7경주 두 번째 메인 승부는 또한번 상한가 때릴 것 같다. 자,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1호 경마 네 번째, 후반부 네 번째, 9경주입니다. 혼합 3군 1200 핸디캡, 레이팅 65점까지고요. 자, 9경주입니다. 자, 또 딸락 박스예요. 또 딸락 박스. 자, 혼합 3군에 1200 핸디캡, 레이팅 65점까지인데요. 자, 요번 경주는 다비드 기수가 또 까딱하면 욕을 먹지 않을까. 자, 3번마 유쾌한 날들인데요. 제가 요 위에다가 써놓은 거 보이시죠? 레이스 포인트에다가. 직전 경주 모습이 제가 볼 때는 분명히 최선인데, 강력하게 대가리가 팔리고 있습니다. 자, 최근 그래프가 좋잖아요. 3착, 대가리, 2착. 그죠? 당연히 이거 뭐 그냥 액면 그대로 대가리 팔리게 돼 있죠. 이런 배당을 잡아먹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배당을. 그래서 우리 예상가들이 공부를 하는 거고. 그냥 이거 배당판에선 당연히 인기로 팔리죠. 오늘도 그렇고, 어제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항상 경마하다가 보면 느끼시는 게, 인기 대가리가 그렇게 쉽게 들어오던가요? 뻑 하면 부러지죠? 그러니까 배당이 나오는 거죠. 10명 중에 7명, 8명이 1번 놓고 사는데, 그 1번이 인기 1위인데, 뻑 하면 부러져요. 그래도 그 다음 경주는 또 인기 1위에 눈이 가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런 허점을 우리가 찾아내야 되는 건데요. 그게 잘 찾아내지면 한구라 때리는 날이고, 불안하다 생각했는데 땡땡 굳어서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물론 신중하게 잘 봐야 되겠죠. 자, 3번마 유쾌한 날들. 자, 꺾어가지는 않겠지만 직전 경주 모습이 분명히 제가 볼 때는 최선으로 보인다. 3번마 유쾌한 날들. 요놈을 뒤로 돌려놓고 요번 경주도, 자, 이 3번마 유쾌한 날들이 뭐 이빨 대가리가 팔립니다. 자, 그럼 3번에 붙여서 배당판이 쫙 정리가 되겠죠. 3 놓고 빨갱이 매구멍이 싹 뚫립니다. 자, 우리는 3번을 뒤로 돌리기 때문에 여기에 대가리 자리만 하나 있으면 3번이 들어와도 불만이 없고, 3번이 부러지면은 얘네들이 걸리면 배당이죠. 요거 딱 걸렸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대가리 한 가지 힌트를 드리면은요, 직전 경주에도 제가 여러분들께 노려드렸던 그런 마필입니다. 직전 경주에도 노려드렸던 아나짜리 한 놈. 아, 현장에서 바람이 얼마나 불지 몰라도, 야, 이번 경주 기승기수도 뭐딱 좋고, 원하는 게이트에 딱 들어가 있고, 삼박자가 딱 맞아 떨어졌습니다.
한번 막 유쾌한 날들이 부러지면 요거는 중배당 고배당으로 한구라 때리는. 자, 오늘 후반부 네 번째 달러박스 승부처니까 자 요것도 짭짤한 배당이 분명히 찾아올 겁니다.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과천 오늘 세 번째 메인 승부. 자, 마지막 피날레 문지방 잘 넘어가야죠. 자, 마지막 11경주입니다. 자, 1등급 1800 별점 B형 레이팅 140점입니다. 자, 요거 마지막 11경주. 직전 경주에 우리가 때려 먹었던 소울 메리트죠. 위너골드의 소울 메리트. 짭짤한 배당이었죠. 복승식 22.4배. 마지막 경주, 우리 메인 승부. 소울 메리트 놓고 짭짤한 배당. 위너골드가 뭐 쌍승식까지 들어오면서 쌍승식은 뒤집혔는데 복승식 22.4배 마지막 피날레로 짭짤한 배당으로 먹고 나왔어요. 이때 당시에 주력 한 방이 10번마 강토마 아니었습니까? 강토마. 착차가 없어요. 이네 마리가. 그래서 저는 4번, 10번 날라온다 싶었는데 11번이 날라오면서 이게 강토마가 40몇 배였잖아요. 40몇 배. 조철의 40배 한 방짜리 메인 승부가 또한번 꽂힐 뻔했죠. 여기서. 아무튼, 직전 경주 놓고 때렸던 이 2번마 소울 메리트. 완전 실망했습니다. 이 정도 걸음밖에 안 되나. 부담 중량 뭐54 똑같고요. 문세영이, 장추열이, 기수. 모담은 못했지, 장철이가 잘 타도 문세영이보다 잘 탄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 2번마 소울 메리트가 당연히 대가리가 또 팔리죠. 그죠? 안 팔릴 수가 없죠. 팔릴 수밖에 없죠. 2번마 소울 메리트. 직전 경주에 우리가 한방 때려 먹었는데, 릴 페트론 있죠. 안쪽에 짱콩 있죠. 릴 페트론 있죠. 굿필승 있죠. 마이티 뉴 있죠. 컴플리트 밸류 있죠. 자, 이 바이킹 스톰은 아니라 그러고요. 얘는 좀 사이즈가 좀 떨어지고, 문세영이가 안만 탔다 그래도. 자, 2번마 소울 메리트를 때려잡으러 갈 역상복 대가리. 역상복 대가리가 한 마리가 살아있다. 소울 메리트는 직전 경주에 이빠이 갖다 잡아 돌린 거라 이거죠. 제가 때려 먹었던 마필. 소울 메리트의 위너골드 우리가 한방 먹었잖아요. 자, 직전 경주가 저는 분명히 이빠이라고 보인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자, 요거 소울 메리트가 부러지면은 자, 우리는 또 중배당, 고배당으로 시원하게 한 살이 날라오는 그런 경주로 마무리를 할수 있는 그런 마지막 메인 승부인데요. 11경주, 소울 메리트를 뒤로 돌리고 예치권 20장, 달러박스 시원하게 한방 조질 테니까 11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과천경마 여러분들과 함께 들어갈 승부처 함께 해봤는데요. 자, 이제 오늘 또 부산에서 한구라 또 때려야죠. 부산은 3경주, 5경주, 6경주인데요. 메인 승부가 첫번 3경주입니다. 3경주와 6경주가 메인 승부고 5경주는 찍어먹기 한 방으로 가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현금으로 문자 신청하시는 분들, 자, 요 방송 끝나면 바로 입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침에 혼잡합니다. 아침에 입금하시는 분들은 조금 이른 시간에 부탁을 드린다 말씀을 드리면서, 자, 중간에 구독,
좋아요, 알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부산 첫 번째 승부죠. 부산 삼경주. 자, 오늘 부산 경마 첫 번째 메인 승부입니다. 자, 국산 5군 1600 별정 B형이고요. 기복마 필드의 똥말들 경주입니다. 국산 5군 별정 B형. 자, 벤츠한대 1000만원 돈 찾아가십시오 라고 제가 올려놨는데요. 자, 이번 경주는요, 뭐 길게 말씀드릴 필요가 없겠습니다. 전부 똥말들인데, 자, 똥말들 중에 그래도 직전 경주에 3착으로 꾸역꾸역 올라왔던 이 9번마 스타마타, 인기 3위 팔리고 인기 3위가 들어왔는데 지극히 뭐 실망스러운 걸음이었죠. 더군다나 경주거리 1800이 얘한테 1800에서 1600으로 줄었는데, 이거는 외곽 게이트가 무조건 불리하죠. 1600 경주거리 김길중 마방, 거기다가 부담 중량도 57kg입니다. 외곽에서 빨리 따라붙질 못하면 그냥 외곽에서 자빠이 될 수도 있습니다. 9번마 스타마타 암만 똥말들 편성이라도, 자, 이번 경주 이놈 깰놈들이 두세 마리가 보인다. 9번마 스타마타. 자, 그래서 요번 경주는 무조건 배당이 터지게 돼 있다. 요번 경주는 무조건 배당이 터지게 돼 있다. 중배당, 고배당까지 노리면서, 자, 이거 스타마타에 한방 때리고 싶은 마음도 없습니다. 스타마타는 잘해야 방어권으로만 가져가면서요. 자, 이번 경주 부산 3경주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 중배당, 고배당 노리는 승부처입니다. 자, 벤츠 한 대 때리는 경주. 자, 부산 3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부산의 두 번째 승부처입니다. 부산 5경주 국산 3군 1800 별정 B형. 자, 레이팅 65점까지고요. 자, 이번 경주는 오랜만에 찍어먹기 승부가 들어갑니다. 외곽에 10번마 운주 히어로 라는 대가리가 한 놈이 있기 때문에, 직전 경주 편성이 나름 셌죠. 오르다. 이거 지난주에 또 들어왔죠. 워리어 클래스, 폭풍 언덕, 이거 뭐 다 들어왔잖아요. 편성이 셌어요. 얘가 못 뛴 게 아니라. 자, 이제 경주거리도 적응도 했고 1800. 자, 서승훈이로 바꿔놨는데, 요새 서승훈이가 외곽에서 선입으로 타는 거 잘 타더라고요. 서두르지 않고. 외곽에서 선입, 취입, 거리 적응도 다 한 10번마, 운주 히어로. 자, 요 놈을 오랜만에 찍어 먹기 대가리로 인정을 하면서, 자, 이 10번마 운주 히어로, 자, 요 놈을 대가리로 놓고, 자, 후차권에 여러 두의 마필이 팔리고 있습니다. 여러 두의 1번 윈드아이부터 12번 아델 크라운까지. 자, 어떤 조합으로 들어와도 이상할 게 없는 후차권은 혼전 접전입니다. 자, 요 중에서 조철이 잘라낼 놈들 싹 잘라내고, 많아봐야 세 방이죠. 주력 한 방에 방어 두 방. 주력 한 방 때려 먹으러 가는 겁니다. 주력 한 방 때려 먹으러 가는 건데. 자, 10번마 운주 히어로를 놓고요. 뭐, 최저 배당이 요거죠, 요거. 2번마 불의검. 서강주 기수가 요새 좀 잘 타는데, 열심히. 그래도 신인은 신인입니다. 어떤 그 돌발 상황이 생기면 더듬더듬하죠. 자, 2번마 불의검에 때리는 경주가 아닌 아나짜리 조철이 골라놓은 찍어먹기 한방, 제대로 한방
걸어 먹어야 되겠습니다. 10번마 운주 히어로. 자, 요놈을 쌍승식, 복승식 대가리 놓고 찍어먹기 한 방, 시원하게 완장으로 중배당 한 방 갖다 조지겠습니다. 현장 예상 꼭 참고해 주시고요. 자, 이제 마지막 부산 두 번째 메인, 오늘의 하이라이트, 1200, 오픈 1200으로 열리는 경남 도민일보배 대상 경주입니다. 자,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인데요. 제가 오늘 대상 경주가 두 개가 있는데, 하나 도민일보배, 부산 거의 도민일보배고, 하나는 과천시장배죠. 네, 과천시장배는 뭐 별로 재미가 없어요. 배당도 별로 나올 것 같지 않고. 그래서 과천시장배는 제가 승부처를 돌려놓고 요번에 경남 도민일보배를 여러분들께 함부로 해드려야 되겠다 해서 골라놨는데요. 자, 이번 경주에 상당히 혼전입니다. 일단 액면으로 보면요, 2번마 아틀라스, 이거 편성이 대상경주였죠. 아름다운 질주 대상경주, 판타스틱걸의 스피디형, 우리 한방으로 갖다 때려 먹은 거죠. 7.8배짜리. 편성이 셌어요. 아틀라스가 얘 스피디형 딸 뻔했잖아요. 제가 이거 데뷔전에서 쌍복 대가리 놓고 먹었는데 현장에서 안 팔렸다가 나중에 팔렸어요. 자, 2번 아틀라스 있죠. 자, 데뷔 이전차지만 7번마 강서자이언트, 데뷔전에서 발주가 좀 늦으면서 아쉬움을 남겼는데 여전히 잠재력이 풍부해 보이는 마필이죠. 주행검사 모습에서 분명히 보여줬던 19조 김영관 마방의 강서자이언트. 자, 외곽에서 갈아엎기 선행을 가면서 버티기 한번 시도해볼 1조 백광열 마방의 14번마 닥터 오스카. 자, 최근 조시가 좋습니다. 같이 호흡을 맞추던 혜선이는 1번 알파토르에 올라가 있죠. 거기에 1조 백광열의 승부기수 최시대가 올라가 있습니다. 자, 해서 일단 2번, 7번, 14번이 있고요. 자, 인게이트 2점이 있고, 직전 경주 이거 인기 대가리였죠. 데뷔전에서 인기 대가리 팔리고 꼴찌했어요. 인기 대가리 팔리는 이유가 있겠죠, 얘가. 이게 데뷔전에서 인기 대가리 팔리고 왜 죽었습니까? 모래 맞으니까 완전히 찐따가 됐어요, 찐따. 다시 연습 주행하는데 또 한 번 대가리예요. 자, 모래를 어떻게 피해서 타느냐가 관건이죠. 훈련 잘 해놨습니다. 자, 한센 코드걸 조철하고 또 딱 맞는 놈이죠, 이거. 요거 우리가 6번, 3번 아틀라스의 빌드업 중배당 8배짜리 대길 준대길 꺾고 한 방 찍어 먹고 나서 이때는 저희가 꺾었죠. 요때 우리가 또 대가리 놓고 갖다 때렸습니다. 한센코드, 한센코드걸. 자, 정우주기수가 타고는 있습니다만은 선행출하에 강하게 나갈 수 있는 마필이고요. 자, 10번마 피플파워죠. 10번마 피플파워, 모준호 기수, 박재희 기수에서 바뀌긴 했습니다만은 박재희 기수가 어떻게 타는지 모준호 기수가 아마 잘 봐뒀을 겁니다. 거기에 13번마 그레이트 미스라는 마필도 직전에 인기 대가리 팔리고 부러졌던 마필이죠. 정도윤이로 바뀌고 외곽으로 밀려서 인기권에 좀 멀어져 있지만 13번 그레이트 미스까지 한 6마리 정도로 접전입니다. 절대 제가 볼 때 이거 간단하게 끝나질 않습니다. 예, 그래서 조철이 믿는 대가리
달러 박스 대가리 한 놈을 놓고 마지막 상한가 부산 육경주 경남 도민일보배 대상 경주는 누구냐? 마판 넘버원 조철 믿고 조철과 한 배 타고 동패로 부산 경남 도민일보배 시원하게 상한가방 제낄 테니까 현장 예상 이것도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부산 육경주까지 여러분들과 함께할 승부처 실전 배팅 예상 모두 함께 했는데요. 내일도 아마 배당이 좀 많이 터질 것 같아요. 내일은 오늘보다 좀 더 나은 성적을 기대를 하면서 멋진 거 한 두세 개 꼭 잡아갖고 올리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좀 응원들 많이 해주시고 문자 신청하시는 분들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요거 방송 끝나고 좀 입금해 주세요. 그래야 일 처리하기 좋으니까 아침에 바빠요.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울면서 부탁해야 돼. 예, 부탁 좀 드리고 자 조철 스타일 구독 좋아요 알람 부탁드리면서 내일 1호 경마 멋진 예상으로 뵙겠습니다. 조철이었습니다.